은밀하고 위대하게 돌아온 몰래카메라. 두 팀으로 나뉜 다섯 명의 MC가 특별한 몰카를 기획해 대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. 기존의 몰래카메라와 다른 색다른 모습을 예고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. 첫 번째 몰래카메라의 타깃은 바로 가수 이적 씨와 그룹 AOA의 서른 씨라고 하는데요. 저랑 사석에서 만나는 친한 동료들도 네, 기사가 이미 다 났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. 제가 뭐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면 그런 또 고충이 있어요. 네. 만약에 들켰어요.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면 마이크 제 붙여 다시. 이렇게 들켰잖아요. 들켰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. 가만히 있어야 돼요. 이수근 씨는 들키지 마세요. 여섯 분이 이번에 MC잖아요. 호흡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. 희철 씨하고는 호흡을 안 맞춰봤었어요. 그러니까 네. 같이 일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. 네, 처음이라서. 그날 되게 가까워져가지고 네. 그때 저한테 애기야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? 아버지 저보다 동생이니까 애기죠. 뭐. 네. 저는 이제 뭐 이제 베스트가 되지 않았나. 아 그렇군요. 저 혹시 노래방 갔다 왔어요? 목이 왜? 아니에요. 나 물 끓는 줄 알았어. 좋아요. 평소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모모의 팬으로 알려진 김희철 씨. 그동안 방송을 통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는데요. 모모 짝사랑 씨라고 활동하고 계신데. 제주 씨 얘기를 좀 안 했어요. 예. 아, 준기형가요? 모모 짝사랑? 모모? 예, 예. 네. 어느 그룹이지? 그룹이지. 트와이스 모모. 우리는 모모는 철부지로 알고 있거든. 모모는 철부지로 알고 있거든. 모모는 고집이. 이 아들. 철부지를 사귄단 말이야? 아, 저게 뭐야?